네, 끝이 있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는 법이죠. 8월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냉큼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요일만 기다리는 남자, 먼데이보이 김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여러분? 보름 넘게 전국이 푹푹 찌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더워서 못 주무시고, 저는 여러분 걱정 때문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낮엔 외출은 삼가셔야 되는데, 평소보단 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에어컨 켜고 주무시다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는데, 아무리 덥고 지쳐도 월요일엔 꼭 김희재 보러 오셔야 하는데,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달력을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벌써 말복이더라고요. 이제 무더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슬기롭게 이 무더위를 이겨내봅시다. 아셨죠, 여러분? 역시 더트로쇼 가족 여러분들은 대답 소리도 시원시원하십니다. 자, 그럼 저도 시원하게 1위 후보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더트로쇼 8월 첫째 주 1위 후보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안함 김희재. 8월 첫째 주 더트로쇼 1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이번 주 1위 후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장윤정 씨의 이정표, 김희재의 미안하오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고요. 김호중 씨의 애인이 되어줄게요는 6주 연속 1위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세 곡 중에 한 곡을 결정하셨다면 지금 바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투표 점수에 사전에 집계된 음원 점수와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점수와 사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오늘의 1위가 결정됩니다. 자,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1위 결과는 프로그램 말미에 확인하시고요. 이제부터 촉촉한 감성비에 한번 젖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바람꽃의 꽃말을 아시나요? 바로 이 노래 속에 그 슬픈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설아윤 씨의 바람꽃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경주마처럼 직진하는 사랑, 윤태화 씨의 다시 또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한여름이지만 늦가을 감성 속으로 저랑 같이 떠나 보시렵니까? 네, 8월 첫째 주 50위에서 31위 차트를 알아봤는데요. 정말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차트 경쟁이었습니다. 나상도, 신민혜, 박상철, 김영철 씨의 노래가 재진입에 저력을 보여줬고, 박지현 씨도 무려 17계단 점프해서 눈부신 선전을 펼쳤죠. 박지현 씨 곧 신곡 소식도 들리던데 더트로쇼에서 따끈따끈한 신곡을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황우림, 허찬미, 홍지윤 씨 등 미녀 가수분들의 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죠. 다음 주에도 모두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 중에 이번 주 46위를 차지한 노래죠. 류지광 씨의 똑같은 사람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강재수 씨의 애 끓는 3호곡 아픈 손가락, 그리고 여심 방화범이면서 트로트계 신사 노지훈 씨의 가지마오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여기는 한여름 태양보다 뜨거운 남자 김희재와 함께하는 생방송 더 트로쇼입니다. 이분 가창력에 비주얼에 입담에 센스까지 두루두루 갖춘 분이죠. 오랜만에 더 트로쇼를 찾아온 트롯 대디 노지훈 씨와 함께 하셨고요. 자, 이제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명곡 트롯을 만나볼까요? 이번 주 명곡 트롯은요, 가요계의 거장 두 분의 노래를 준비해봤는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먼저 현인 선생님의 꿈속의 사랑을 인간 추름기 조명섭 씨의 목소리로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이 노래도 명곡 중에 명곡이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은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아가씨를 오늘은 김다나 씨의 목소리로 만나보겠습니다. 진짜 명곡들이고 진짜 노래 잘하는 두 분인데요. 이분들과 함께 감동의 바다를 헤엄쳐봅시다. 노래는 너무 애절한데
가수는 왜 이렇게 귀엽냐고요. 우리 민호 오늘도 감성거인답게 너무 절절했는데요. 형도 민호 노래 들으면 자꾸 아빠 생각하게 되고 전화하게 됩니다. 우리 민호 노래 매일매일 들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민호 군 노래를 매일매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오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더트롯 보라고로 오시면 됩니다.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은 물론 생생한 현장 스케치, 내 가수만 볼 수 있는 새로 직캠, 미방분 비하인드 컷까지 흥미진진 다양한 콘텐츠들이 가득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꾹, 꾹, 꾹.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더트롯 쇼. 이제 상위권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위권 차트를 알아볼까요? 함께 하시죠. 네, 더트롯 쇼의 빨간 화살표는 상승 표시인 거 다들 아시죠? 이번 주 중위권 차트는 온통 빨간색이었습니다. 강예슬, 진성, 남진, 강진, 전유진, 뽕사활동, 김다연, 김용임, 김연자, 조명섭 씨 등등! 20곡 중에 14곡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노래가 많다는 건 차트가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도 오늘처럼 활력 넘치는 차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몇 곡 만나볼까요? 이번 주 28위로 첫 진입한 분입니다. 과즙미 넘치는 트롯 요정 강예슬 씨의 목련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이번 주 16위를 차지한 흥부자들이죠. 뽕사활동에 빠졌어까지 함께 하시죠. 네, 뽕사활동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셨다면 이번에는 이분의 매력에 푹 빠져보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코너죠. 희며드는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어서오세요, 김수찬 씨. 네, 반갑습니다. 사랑증이 나는 셋 쿵짜라 짜짜 헤이 분막을 너무 좋아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여기 희랑밭 아닙니까? 희랑밭. 반갑습니다. 아유. 김수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김수찬 씨가 온다고 하니까 네. 여기 주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요? 시끄러워서 마이크 터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 괜한 걱정입니다. SBS 음향 좋아요. 감독님들이 잘 잡아주십니다. 걱정하시면 안 되셔도 돼요. 아, 오늘 마이크 터지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 정도의 성량은 또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그래요, 왜? 잘 알죠. 네. 근데 제가 오늘 김수찬 씨가 혼자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았는데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오셨다면서요, 김수찬 씨? 또 시키려고요? 개인기 시키려고? 해야죠. 또 명MC 희재 씨가 시키니까 해야죠. 또 어떤 분 오셨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김수찬 씨 하면요. 네. 아, 그렇죠. 오늘도. 뭔지 아시죠? 누구시죠? 그렇죠. 오늘도. 어, 대충 보니까 남진생 같네요. 네. 그렇죠. 오늘 이렇게 또 세계적인 또 더 그렇죠. 오늘 또 세계적인 명MC죠. 우리 김희재 군이 정말 나이 갈수록 진행 실력이 늘고 있어. 잘 보고 있어. 우리 희재 씨. 앞으로도 세계적인 MC로 그리겠으면 좋겠어요. 어, 마침 송대관 선배님께서 오셨는데요. 어, 또 오셨나요? 네. 그 좋고 이런 MC를 그 희재나 되니까 보지 그 태진아 이런 걸 못 보죠. 날 따라와. 어, 그런데 아, 갑자기 태진아 선배님께서 오셨어요. 공짜라 짜짜짜. 김연자 선배님 오셨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 그만하세요 이제. 아, 근데 이런 것도 뭐 희재씨가 시키시니까 또 희재씨를 사랑하는 마음에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끼쟁이. 근데 이게 초대석인데 제 노래는 안 부르고 다 이제 희재씨 노래로 다 비비다 보니까 희재씨가 좀 불러주세요. 이따가 알아서 중간중간에 아셨죠?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앨범이요, 전곡 자작곡입니다. 아... 어떻게 영감을 얻으셨습니까? 아, 그래도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주신 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제 스토리를 좀 텔링을 좀 하고 싶다. 그렇죠, 직접을 그렇죠. 곡으로서 좀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곡을 좀 써봤고요. 어, 약간 트로트계 모차르트가 되고 싶다. 보통 김희재 씨가 요즘 또 뮤지컬 모차르트로 많은 사랑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생각에 곡을 좀 써봤습니다만. 아, 진짜 찐친답다 형.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더트롯 쇼에서 앨범 전곡을 불러보고 싶다. 네. 이런 야심찬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아.
이게 더트로쇼 한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다니시나요? 아,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곳이 일단 더트로쇼밖에 없고요. 이게 아마 그 MC 파워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MC 희재 씨가 좀 힘을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힘이 없어요 여기서. 아 그래요? 저도 시키는 대로. 아 그럼 그건 아닌가 보다. 네. 그냥 좀 무엇보다도 이게 다 전곡을 도장깨기로 이렇게 부르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게 자작곡이잖아요. 그렇죠. 제 노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일단 많이 부르고 많이 사랑해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작곡이니까.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루두루 사랑해 주세요.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잔망 킹, 애교 킹 김수찬 씨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애교라면 누구한테 안 지는데요? 아니 방송 보니까 평상시 안 하는 애교를 막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제가 애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교 대결 한번 해볼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가능하죠. 그러면 우리 희재 씨가 네. 첫 단추 한번 잘 한번 깨보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희랑별 빠빠 먹었어요? 우리 찬이 투타니 형은 빠빠 먹었어요? 얼굴 부을까봐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요? 그 끝나고 뭐 먹을 거예요? 난 노래보다 얼굴이 더 중요하거든. 아 지금도 충분히 다 땡겼어. 우리 그만하자. 아 시더 나 더 하고 싶어. 아 그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내려갈래. 아니야. 내려... 아 정말 이게 팬들의 사랑이라는 게 저희 둘 다 이렇게 막 애교를 막 부리는 스타일들이 아닌데 정말 무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울지 않는 이유란 노래가 있습니다. 엄마를 향한 김수찬 씨의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는 곡인데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꾹 참는 모습에 사실 저도 울 뻔했거든요. 거짓말. 뒤에서 막 웃는 거 봤는데 노래 진짜 울 뻔했어요. 아, 그쵸, 농담입니다. 네. 농담. 근데 누나 같은 엄마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아마 좀 전에 저희 둘이 애교 부리는 영상을 보시고서 그 화면을 보시고 채널에 아마 돌리셨을 거예요. 잠깐. 왜냐면 또 희재 씨도 만나신 적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잘 알죠. 그래서 뭐 영상 편지 짧게 한다면 그냥 엄마 사랑하고 앞으로 우리 수찬이가 잘 해드릴 테니까요. 아무 걱정 말고 건강하게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놀러 갈게요. 네, 오늘 불러주실 곡이 친구야 입니다. 노랫말처럼 연락 한 번에 열일 제쳐두고 오는 그런 친구 누굽니까? 희재 씨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앞전에 너무 친해 보이는 모먼트가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친해 보이는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하죠.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솔직히 다들 아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희재 씨랑 또 친하고 또 다른 선배님들하고도 친하잖아요. 그런 모든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찬이 사랑 팬 여러분들이 가장 큰 친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다 친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은 힘여드는이 아니고 참여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수찬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는 게 매끄러워요. 정갈해. 한정식 같아. 감사합니다. 조심 돌아가세요. 날 떨어뜨려라. 아우 소란스럽지만 사랑스러운 남자 김수찬 씨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명곡 트로트들과 함께 할까요? 별사랑 씨가 부르는 강진 씨의 공짜, 성민 씨가 부르는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 두 곡 다 정말 신나는 트롯이죠? 노래 들으시면서 춤도 춰보세요, 여러분! 8월 첫째 주 10위에서 4위였습니다. 네, 탑10에 첫 진입한 노래가 눈에 띄죠? 이찬원 씨의 트위스트 고고가 기분 좋게 7위로 첫 진입했고요. 나훈아, 금잔디, 영탁 씨 등 트롯 대가들의 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지은, 강혜연, 송가은 씨의 노래도 탑10에서 인기 롱런 중인데요. 우리 미소 지은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곡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곡이요?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린 거죠. 아름다운 아쿠아민트 물결의 주인공 양지은 씨의 물레방아 만나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해바라기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 가지마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사랑하는 트로트 다람쥐 강혜연 씨의 가지마오도 만나보겠습니다. 눈도 귀도 호강하세요, 여러분. 네, 양지은 씨, 강혜연 씨는 실제로도 절친인데 차트도 나란히 탑10에 진입하셨네요. 두 분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만나볼 이분도 탑10에서 인기 롱런 중인 분이십니다.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한번 소개했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잔디잔디 금잔디 우유빛깔 금잔디 음색 퀸 금잔디 씨가 오늘은 새로운 노래로 인사드린다고 합니다. 영종도 갈매기란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금잔디 씨의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에 수록된 곡이면서 데뷔곡이라고 하죠.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추억나들이 해보시고요. 이어서 만나볼 분은요, 불타는 트롯맨 1위에 빛나는 품격의 보이스 손태진이어스 손태진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을 향한 손태진 씨의 진심을 담은 노래라고 하죠. 참 좋은 사람까지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더트롯쇼, 이제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마감한 실시간 투표 점수를 합산해서 드디어 1위 결과가 나왔습니다. 6주째 1위 후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호중 씨의 애인이 되어줄게요가 정상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주 처음으로 1위 후보의 이름을 올린 김희재의 미아나오가 새롭게 1위를 차지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트롯 여제 장인정 씨의 명품 트롯 이정표가 첫 1위라는 영광을 안을까요? 자, 이제 결과를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1위의 주인공은 축하합니다! 네, 김호중 씨의 애인이 되어줄게요가 8월 첫째 주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호중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트로피는 제가 꼭 김호중 씨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 시간 외출은 가급적이면 삼가시고요. 물도 자주 드시고요. 여름 감기가 대유행이라는데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밤 8시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더트롯쇼 MC 김희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 마음을 외롭게 합니까?